기록을 했고 스윙 여부 체크합니다. 돌았습니다. 최준호와 최종환 높은 거 백 돌았어요. 네. 강하게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그리고 멀리 벼락같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유찬의 리드업 홈런. 스코어 1-0. 먼저 앞서가는 두산병. 야, 이유찬 선수의 리드오프 홈런이 나오면서 와, 이 점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두산이 지금 2연패인데 연패 중일 때는 역시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와, 그것도 이닝의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자, 오늘 롱트 팀을 연단 최준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만족스러워요. 네, 한 두 달 만에 승리투수 된 것 같은데 아주 만족스러운 피칭으로 승리투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두산 베어스의 승리가 꼭 필요한 날이었고 최준호 선수가 좀 믿음직하게 마운드에서 잘 던져줬습니다. 아, 여성 팬분들이 요즘 엄청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성 팬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최준호 선수가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무게감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저 할 거 잘 준비하면서 마운드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이제 최준호 선수가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투수로 가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해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커브 좀만 더 연습하면은 타자 성장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좀 더 연습하면서 완벽하게 만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팀에서 커브를 좀 전수받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빈이형. 아, 박빈 선수의 커브를 잘 전수받아가지고 정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 거듭날 수 있도록 두산에서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 남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성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줄 때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성 팬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예. 저쪽 외야에 계신 여성 팬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예. 그리고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 포즈 하나 둘. 고맙습니다.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출전해서 1루수에 솔로포까지 때려낸 이유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를 다 누볐어요. 일단 솔로포 홈런을 쳐내줘서 시작이 아주 출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어때요? 일단 경기를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 거기에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서는 이제 내야수 이유찬을 보다가 오늘 외야수 이유찬을 보게 됐어요. 본인은 어땠어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고요. 그냥 뭐 내야수나 외야수나 뭐 야구하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던 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 발 빠른 선수니까 사실 외야에서도 잘 해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잘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네, 아직 근데 공이 안 와가지고 하나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외야수든 야구장에서 좋은 경기력만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첫 타석의 홈런의 소감은 어때요? 맞자마자 넘어간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제 자신이 좀 멋있어 보였다고 해야 하나? 우리도 멋있게 생각해요. 손만 딱 느껴졌군요. 네. 돌리는 순간에. 그만큼 완벽하게 타격 해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력이 다른 이제 체형이 큰 선수랑은 좀 다르니까 멋지게 홈런 날려주셔서 고맙고 오늘 팬분들께서 승리를 이우찬 선수 덕분에 맛보게 됐습니다. 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 덕분에 경기를 이긴 것 같진 않고요. 뭐 저희 준호도 너무 잘 던져줬고 뭐 저희 팀 선수가 너무 잘 준비해서 하고 또 경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도 응원하지만 이우찬 선수에게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못했을 땐 따끔한 질책도 괜찮은데요. 또 잘했을 땐 또 가분한 칭찬과 사랑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찬 선수였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카메라 바라보면서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찬 선수였습니다.